제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한 작사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서린이에 대해서 어쨌든 제일 잘 알고 있는 건저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투나 하고 싶은 중점적인 얘기를 어떤 것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서린이는 일적으로는 굉장히 시크하고 쿨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수혁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 봐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보고 싶었고 극이 진행되면서 점점 서린이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속에서도 조금 그렇게 성장하는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제 서린이의 말투로 담고 싶어서 정말 머리 싸매고 작사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작곡가님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녹음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저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그린카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그린카드의 존재를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